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381페이지죠. 담보물권입니다. 1. 담보물권 일반에서 담보제도가 나오는데, 뭐 채권의 담보,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떼고 돈 받을까, 요 고민하는 거죠. 담보의 종류 해가지고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인적담보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뭐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물적담보라고 하는데, 우리 물적담보 중에서 우리는 유치권과 저당권 두 가지만 시험범이고,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겠죠? 자, 382페이지 오시면 물적담보의 담보물권 해가지고 전형담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우리가 비전형담보라고 하는데, 비전형담보 우리가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공부하게 되고, 이 민법에서는 유치권과 저당권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번 담보물권의 본질에서 탐물권이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을 충복해서 가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교환가치성이라는 것은 담보물권이 설정되더라도 담보물권자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닌 거죠.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 담보물권이고, 담보물권의 통용성에서 부정성, 수반성이 나오죠.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과 저당권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을 갖게 됩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부종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요 부종성, 수반성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383페이지 물상대위성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저당권 할때 설명드릴 거고요. 384페이지 오시면 불가분성이 나오죠. 이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자, 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5천만 원을 변제했어요. 이랬을 때요 저당권이 반으로 주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요 5천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여전히 요 담보물권의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전액 변제할 때까지 유치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여전히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 한다. 이 부분을 이제 개념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담보물권에 효력해가지고, 1. 우선변제적 효력. 다시 말하면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순위가 주어지려면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경매로. 근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번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을 갚을 때까지 유치 잡아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당권은 설정 등기만으로 성립하고 점유하지 않는 권리니까 저당권자에게는 유치적 효력이 없고, 유치권자에게만 유치적 효력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수익적 효력이죠. 목적물을 통해서 수익을 챙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전세권을 담보물권으로 이해한다면, 전세권이 수익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이겠죠. 근데 큰 틀에서는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긴 하지만, 우리 민법이 말하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니까, 담보물권 내에서는 수익적 효력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다, 라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추급적 효력이라는 것은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담보물권들도 대항력이 있는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박스를 보시면 이 전세권이 이게 보시면 뭐하고 똑같죠? 저당권하고 똑같죠. 다만 이제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니까 전세권자에게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저당권자에게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질은 저당권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유치권이죠. 자, 유치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치권의 의의가 뭐냐 하면 교재 읽어볼까요? 385페이지 하단의 의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액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죠. 다시 말하면 변제받을 때까지 돈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인데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다만 유가증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인정 이유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치권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판례 몇 가지를 추가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죠. 자, 유치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유치권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 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유치권의 개념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소유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요. 또 이 타인의 소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돼요? 유치권인데 유치권의 객체에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는데 다만 일종의 예외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간접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간접점이라도 유치권이 성립된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물론 위법한, 불법한 점유인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점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점유가 적법하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 스스로 자신이 점유가 적법함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반드시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되고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 되게 돼요?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니까 유치권에 대한 반환 충고권 인정되지 않고요. 물상대위권도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 물권적 충고권 자체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근데 모든 학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치권에 대한 반환 충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또 목적물이 멸실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피로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만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최근에는 과거에는 요 임차보증금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나왔는데 최근에 요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유익비죠. 자,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해줬다면 한 달 후에 지급해라, 두 달 후에 지급해라 상환기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유치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돈을 갚으라고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만 한데 다만 그 경락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 경매할 수 있겠죠. 또 경매대금 경매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경매대금에서 뭐는 없습니까? 우선변제권은 없다. 그 다음에 간이변제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죠? 직접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별채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나 유치권자 요 세 가지 권리자는 별도로 돈을 달라고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별채권이 인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이것도 확실히 대립이 있긴 한데 우리 수험적으로는 있다요, 그죠?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 수취한 과실로부터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받을 돈에서 까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고 그 수취한 과실로 변제 뭐하는 것이요?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유치권자 유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해요. 자, 원칙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습니다. 유치만 할 수 있고 점유만 하는 거죠.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몇 가지가 이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종전도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가능해요. 예를 들어지고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원래 목적들이 임차인이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 이유는 종전의 목적들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락인에게 대항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유치권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요? 대항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우리 판례는 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유치권자 아직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유치권 성립되지 않고 있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점유를 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점유를 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보통 시험 문제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소멸 청구죠. 일단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고 유치권자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다른 담보를 제공할 이유란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동일해야지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유치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정리해드렸고, 이제 한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재에 있는 판례들을 좀 몇 개 볼 거예요. 자, 387페이지 오시면 박스가 있죠. 박스의 1번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면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후에도, 해지가 적법했다는 거예요.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그 상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뭐 해야 돼요? 적법한 점유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위법한 거죠. 따라서 그 후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판례는 뭐냐면,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은 388페이지에 이제 판례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 결연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또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나오는 내용도 한번 기억 보시면 될 것 같고, 39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또 내용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판례들도 특별한 것도 없고 내용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95페이지까지 유치권의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는 396페이지 뭐로 갈 거냐면 저당권으로 갈 거예요. 자, 페이지 396페이지 보시면 저당권이 나오죠. 뭐 갈 의의가 나오는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한다. 뭐 사회적 작용 중요하겠죠. 근대적 저당제도는 가입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당권 성립이 나오는데, 저당권은 대표적인 약정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398페이지 이제 판례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죠.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 또 실질적 의미에서 그 제3자를 채권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1번, 2번 판례인데 2번 판례는 가입표입니다. 의미 없어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헷갈려요.
1번 판례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1. 자, 398페이지의 1번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죠. 자, 원칙적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계속 보시면, 채권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원칙은 무효지만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성립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목적에 보시면 목적입니다. 자, 객체는 우리가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그 다음에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민법상 기탈게 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이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객체예요. 특히 조심할 것은 토지가 부동산의 객체라면 한필지 토지 전체에 되고요. 일부 토지 외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만 그 외에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인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제한이 없어요. 꼭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고요. 미래의 채권도 상관이 없고 불확정, 불특정한 채권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그 채권은 제한이 없고 특히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00페이지 오시면은 법정 저당권이 나오는데 1번이 법정 저당권이고요. 2번은 법정 저당권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성립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정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갑이 을과 만나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 토지 임차권을 근거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누구 거죠? 을의 소유가 되겠죠. 근데 을이 약정한 차임을 주급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갑은 을 소유 건물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건물을 압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압류 등기는 필요하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기억하면 되겠죠.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건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설정 등기 없이도 저당권이 뭐하게 돼요? 성립하게 된다. 다만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는 필요한 거죠? 압류 등기는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런 거죠.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갑과 을이 도급계약을 했어요. 도급계약을 해서 을이 갑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줬고 갑이 뭐죠? 도급인이고 건물의 소유자인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인 을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행사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요. 도급인의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부동산 공사 수급인이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청구를 하고 그 행위에서 동의를 얻어서 저당권에 관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시 3번 저당권의 법적 성질인 마우저 타물권이고 약정담보물권이고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자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다. 자, 우리가 물권 중에서 이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 다 나왔어요. 뭐 있죠?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유성 해가지고 우측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고 물상대의성도 있고 불가분성도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이 나오는 이 부분은 제가 그 전세권 하면서 경매 부분에 대해 정리해둔 내용으로 대체하면 돼요. 특히 교재 보시면서 402페이지에 뭐 국세우선권 이런 거는 뭐죠? 쳐다도 보지 마시고 제가 전세권 하면 설명드린 그 경매 부분 내용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02페이지 오시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요 채권의 범위예요. 자,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도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도 시행비용까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에 하나요? 1년분에 하나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요? 저당권이 담보가 되지만 이자는 무제한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403페이지 오시면 목적물의 범위에서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 또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 목적물에 부착된 것이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문제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자, 1층 건물이 있는데 요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2층으로 뭐가 됐냐면 중축이 됐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저당권 효력이 2층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여부는 부합 여부로 결정이 돼요. 오늘 제가 혀가 꼬이네요. 자, 중축된 부분에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친 여부는 뭐에 따라서요? 부합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증축된 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뿐만 아니라 2층에 관한 소유권도 취득하겠죠.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2층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부합 여부만 가지고 결정이 돼요. 저당권 설정 전에 중축됐는지 후에 중축됐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허가인지 합법적인 증축인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것이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합이 됐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부합이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과실이 나오죠. 그죠? 과실. 일단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압류를 해야지만 저당권 효력이
과실이 미친다. 압류하기 전까지는 저당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위는 물상대위가 나오죠. 저 물상대위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저당권의 실행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거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 406페이지 오시면 저당권과 용익관계에서 나와 있는 부분도 결국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가지고 그 저당권의 소멸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결정된다.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7페이지 나오는 요 법정 저당권은, 법정 지상권은 제가 법정 지상권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설명한 것도 대체할 거예요. 아무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정도고 자산권 소유 지상권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래야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저당권의 대표적인 뭐죠? 약정 담보 물권입니다. 근데 여기도 좀 정리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예요. 일단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설정 계약의 당사자인데, 요 저당권 설정해 주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해 주셨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인거죠. 다만 두 가지 요건이죠. 3자 간의 합의.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그 제3자가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첫째, 압류하지 않으면 과실 수취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압류해야 비로소 과실을 가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도, 위약금도, 지연배상금도,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요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 담보가 됩니까? 1년분만 담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이자는 무제한인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칩니까?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중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따라서 2층으로 중축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2층에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저당권 효력이 중축된 부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락인은 1층만 소유권을 갖게 되고 2층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오로지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나머지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중축이 저당권 설정 전에 이루어졌는지 후에 이루어졌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또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것도 따지지 않고, 또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409페이지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부터 볼 거거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저당권을 다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